네, 지금 이제 나실 씨 원래 스윙을 할 때에 이 손목, 오른쪽 손목을 보면은 굉장히 이 부분이 뻣뻣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. 네,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앞에서 뒤로 넘어간 느낌으로 백스윙을 한다면 그뭐 쟁반을 받친다라는 이야기들 네. 많이 들었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손목의 힘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. 네. 네. 그래서 이 앞에서 뒤로 넘어갔을 때 오른쪽 손목의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느낌, 그래서 이 클럽 헤드가 앞에서 뒤로 넘어간다는 느낌을 조금 더 살려서 조금 더 적응이 될 때까지 잠깐만 좀좀더 해볼게요. 네. 네. 그쵸. 한 번에 고쳐지진 않겠죠. 자, 그래도 앞에서 김가영 프로가 말한 것들을 다 신경 쓰는 게 사실 보여요. 아, 정말요? 하나하나 다 씹어가면서 제일 소화하는 게 좋은 보여요. 학생입니다. 아, 엘리트인가요? 아, 그럼요. 네. 네, 좋아요. 지금 백스윙이 네. 굉장히 좋아요. 아, 네, 그래요? 백스윙이 지금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좀더 자신 있게. 거기서 좋아요, 좋아요. 백스윙 오, 와, 굿샷. 금방 굿샷. 고쳐요. 오, 잘 나갔어요.